안녕하세요, 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이 전복을 이용해서 전복죽을 끓여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전복 3개, 그리고 맛소금, 참기름, 다음에 참깨. 이거는 찹쌀을 종이컵으로 하나를 불리니까 이렇게 한 공기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찹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복을 손질할 건데요. 전복은 제가 이거 지금 추석 때 선물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싱싱한 거를 먹고 남아서 바로 지금 냉동을 시킨 건데, 이거 전복 손질할 때는 여기 빨판도 중요하지만 이 옆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보시면 이 안쪽에가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칫솔 하나로 부족할 정도로 지저분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깨끗이 이 옆에까지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딱지하고 살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는 지금 내장이 들어있는 쪽이잖아요. 약간 뭉툭한 부분 이쪽으로, 여기는 뾰족한 부분이고, 이 뾰족한 부분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저로 분리를 할 건데, 제가 한번 다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이 장갑을 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뾰족한 부분 밑으로 수저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냉동을 시켜서 그러는데, 원래는 이 내장이 시퍼런 게 있고 약간 연한 초록색이 있는데, 시퍼런 거는 순놈이라 그래요. 그리고 좀 연한 건 안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장을 따로 준비를 해서 죽끓일 때 넣을 건데, 전복 내장을 안 넣으면은 전복죽이 솔직히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장을 꼭 넣어야 되는데, 냉동이지만 냉동이라 좀 비린내가 날수 있지만 그래도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을 따로 좀 손질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 내장을 이렇게 가위로 그냥 싹둑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에, 여기 지금, 아우, 이빨이 있는데요. 입이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해서 이 하얀 거 보이시죠? 이 이빨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 입은 그냥 살이니까 그냥 먹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장을, 전복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이 내장은 조금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까 제가 맛술에다가 이렇게 좀 담그겠습니다. 그래서 전복을 손질하는 동안에 이를 좀 맛술에다 담궈서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이제 전복을 잘라볼 건데, 저는 전복이 좀 씹히는 맛이 있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잘게 다지지 않고 그냥 1인분 한 다음에 그냥 얇게 점여주겠습니다. 얇게 그냥 이렇게 편 썰듯이 썰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복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맛술에 담가둔 내장인데요. 내장은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산내리는 믹서기 사용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죽을 써야 되는데, 먼저 후라이팬을 약간 물기를 없애줄 정도로 이렇게 달군 다음에 참기름을 하나, 둘, 셋, 듬뿍 넣어주시면 4스푼 정도 이렇게 듬뿍 넣어주고 나서, 제 손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좀 튀네요. 이렇게 튄 다음에 맨 먼저 전복을 이렇게 볶아줄게요. 전복을 이렇게 볶아주시는데, 이때 막 밥조금을 살짝 넣으셔도 됩니다. 맛있는 냄새는 금방 색깔이 보이시나요? 한 다음에 간에 쌀을 넣습니다. 쌀을 넣어서 이 상태에서, 저는 냉동된 내장을 쓰기 때문에 이게 손질하고 좀 맞으면 또 냄새 날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내장도 갈아넣고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이게 쌀이 약간 물을 퍼질 정도로 볶아줘야 고기도 고소하고 또 많이 퍼지지 않고 생글생글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해질 때까지, 모르는 게 깨질 때까지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볶아지고 나면은 이제 이 양이, 제가 아까 이 쌀이 한 공기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또이 전복 양도 있고 하니까 한 5배 정도 물을 보내도 되는데, 제가 밥공기로 한 5개 반 정도를 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물을 다섯 공기 반 정도 넣고 이렇게 계속 저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뽀글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네요. 자, 이렇게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국물 자체가 좀 걸쭉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이제 끝만 그려서 드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저는 맛소금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소금을 넣는 것보다 맛소금을 넣는 게 순대리 입맛에 더 맞고 진한 맛이 나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 간은 드실 때 해야지 이게 물러지지가 않거든요. 미리 이렇게 간을 해놓으면 물러지는데, 순대리는 오늘 이거 지금 같이 하는 지인분이랑 다 함께 먹을 거라서, 바로 먹을 거라서 지금 바로 간을 했습니다. 와, 불쭉해진 거 보이시죠? 이제 국물이. 자,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한 5분만 뜸을 들인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적당히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먹을게요. 자, 먹기 딱 좋은 농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똥개를 송송송송 뿌려주시면 맛있는 전복죽 완성입니다. 오늘의 꿀팁은 역시나 내장 비린내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화면에는 잡지 못했는데, 아까 제가 내장을 맛술에 담갔잖아요. 그때 식초 단봉을 떨어뜨렸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먹을 때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자, 간만에 순드리가 요리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